새해 첫 식쇼핑 남사 화훼단지로 함께 떠나요.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첫 식쇼핑에 나섰어요. 제가 찾은 곳은 남사 화훼단지랍니다. 남사 화훼단지에서는 관엽, 다육이, 야생화, 유실수 등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어요. 다육이를 이 정도로 키우려면 정말 십수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단순히 식물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제니스 블론디아, 8만원입니다. 향이 좋은 딩기아나는 화분 하나에 5,000원으로 세일 중. 향긋한 봄 향기를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예쁘고 가격도 착한 딩기아나는 꼭 데려가세요. 카틀레아도 화려한 향기가 압도적인 난인데 지금 상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서양난 종류가 화려하고 참 예쁩니다. 잔잔한 꽃이 예쁜 판타지아는 포트에 15,000원이었어요. 생식물인 풍란은 이렇게 바위에 붙여놓았네요. 저는 오늘 몬스테라를 사려고 왔는데 조금 더 큰 아이로 찾고 있어요. 귀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과실수들도 많고요. 그런데 과실수는 생각보다 좀 비싸답니다. 이 유주나무가 8만원이에요. 커다란 화귤은 18만원. 남사 화훼단지에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화 매장도 있답니다. 설 연휴 첫날이라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식물 이름표에 QR코드가 있어서 키우는 방법도 검색할 수 있어요. 엄청 커다란 박쥐란. 무슨 정글에 들어온 기분이네요. 박쥐란을 이렇게 크게 키우려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릴까요? 그리고 긴 아이비를 찾고 있는데 여기 긴 아이비가 딱 한 화분 남아있네요. 가격은 17,000원. 작은 포트는 2,000원이던데 좀 비싸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으니 카트에 얼른 담아줍니다. 그리고 정글 탐험을 계속해요. 뭔가 비쌀 것 같은 포스가 뿜뿜하는 아이. 눈으로만 봅니다. 헐, 40만원. 입모양이 다육식물 같은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다양한 씨앗과 모종, 구근들도 판매하고 있어요. 가랑코에는 단돈 1,000원이라서 정말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초록식물들 사이에서 보랏빛 뿜뿜하는 예쁜 아이. 휴케라는 16,000원입니다. 색상은 다양해요. 독특한 컬러와 선명한 무늬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칼라데아 인시그니스 12,000원입니다. 칼라데아류는 잎이 참 예쁜데 키우기 쉽지는 않아요. 커다란 하트 모양 잎이 사랑스러운 휘커스 움베르타.
일본의 인테리어 잡지에 많이 등장하는 식물이죠. 이렇게 큰 게 세 그루에 5만원이라니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만한 올리브 나무 6묘입니다. 가격은 4,000원인데 이거 언제 나무 만드나요? 이러니 성인 키만한 올리브 나무는 50만원을 호가하죠. 한 뼘 정도 자란 올리브 나무는 8,000원, 딱 두 배네요. 저도 올리브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올리브를 수확해서 먹겠다는 꿈은 접었습니다. 올리브는 그냥 사 먹는 게 싸고 빠를 것 같아요. 꼬맹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뭔가 봤더니 고양이가 있네요. 원래 길고양이인데 화원에서 밥을 주기 때문에 여기 눌러앉아 살고 있어요. 따뜻하고 촉촉한 화원에서 팔자 늘어진 고양이네입니다. 한동안 인기가 많았던 아가베 아테누아타. 엄청 비쌌는데 7만원으로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린 편이에요. 제가 찾던 큰 몬스테라 드디어 발견했어요. 커다란 잎이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느낌을 줍니다. 몬스테라가 한참 유행할 때는 별로 키울 맘이 없었는데 요즘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포트 포함 120cm 정도의 몬스테라는 7만원입니다. 몬스테라 정글이네요. 몬스테라는 착생식물로 지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라스틱 봉에 붙여주었어요. 저는 코코봉에 붙여서 키울 거예요. 제일 크고 풍성한 몬스테라로 카트에 담아주었습니다. 아이비는 카트가 좁아 대롱대롱 걸어주었네요. 봄이라서 꽃나무를 사러 오신 분들도 참 많았어요. 작약은 지금 가지만 앙상하지만 봄이 오면 꽃이 피겠죠? 선명한 붉은 빛이 너무 예쁜 동백꽃입니다. 샤넬의 상징이 바로 이 동백꽃이죠. 정말 흠없이 너무 예쁘게 피었네요. 다양한 꽃들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행복해져요. 한라봉 나무에는 따먹지 말라고 경고문이 쓰여져 있던데 이거 따먹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화원의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는다니 상상이 안 되는걸요? 싱그러운 라인나무는 76,000원. 비싸기는 하지만 너무 예쁘네요. 레몬, 라임, 감귤류의 나무 곁에 가면 싱그럽고 새콤한 향기가 너무 좋아요. 엄청 큰 왕레몬도 있어요. 이 동백은 서양 동백이라고 핑크색 꽃이 피고 향기가 엄청 좋습니다. 서양 동백 너머에 뭔가가 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역시 팔자 좋은 고양이님. 구경하는 사람들의 익숙한 듯 별 반응이 없어요. 귀찮단 인겐. 고양이 구경을 마치고 서양 동백도 하나 카트에 담았어요. 3만원으로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예쁘네요. 만족스러운 올해 첫 식쇼핑을 마치고 신이 나서 집에 돌아갑니다. 분갈이 영상을 후속으로 준비할게요.